구약 속에서 그리스도 찾기, 언약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언약은 구속사에서 시작이며 끝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운 언약은 벨트인데 고기 조각 사이를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커팅 두 조각을 쪼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은 재물을 줄로 잘라내는 벨트입니다. 벨트는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드린 번제입니다. 번제는 재물에 목을 따서 피를 뿌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 와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하여 놓고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횃불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언약이란 인간 편에서 재물을 쪼개놓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쪼갠 사이로 불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행위가 완성되는 것이 언약인데 쪼갬은 죄를 파하는 행위이며 쪼갠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것은 성결과 거룩한 은혜입니다. 언약은 모든 죄와 사망, 그리고 죄와 형벌과 죄로 인한 모든 재앙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이며 구원의 약속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죄를 범한 후부터 죄에 빠진 인간을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악당에게 유괴되었다면 유괴되자마자 부모들은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돈이나 경찰, 무기 등을 다 동원하여 자식을 악당에게서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실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켜나간다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을 잡고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벨의 충실한 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고 그로 인해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등지고 영원히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으로 언약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노아는 언약을 행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에 있는 적들로부터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실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인 베리트, 커팅을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노를 파라시고 책망하셨을까요? 예레미야 34장 18절 21절에 송아지를 줄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보다 더 많이 언약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항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커팅하는 언약을 거부하시고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형식적으로만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설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의미는 짐승의 목동아리를 커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잘라내고 죄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몸뚱아리만 커팅했지 그들의 죄와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은 언약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물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치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의미 없는 언약 실행에 대해서 우상 숭배, 음력, 음란한 여자라고 한탄을 하며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자르는 언약을 수없이 행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나 음란 행위라고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세우신 언약, 베리트, 커팅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인이 짐승을 각을 뜨고 그 가운데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죄인이 짐승의 각을 뜨고 가운데를 갈라놓는 행위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시인하며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칠 때 그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산 제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를 잡고 있으면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물의 머리를 쳐서 죽이고 곧 이어 제사장은 제물의 목을 따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배설물을 버리고 몸뚱아리를 각을 떠서 열어놓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각을 떠야 하는 이유는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깊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에 이 일이 얼마나 권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을 하고 포색한 물건과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행하기는 하는데 대충 자기 편리한 대로 약식 언약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홀히 여기는 죄가 되어버렸고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에 더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괘씸죄를 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 살기도 힘든데 대충대충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고 받으셔야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요즘에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은 세상 살기도 복잡한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대충 순종하면 되지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마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쉬운가요? 목사님까지 그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를 이해하셔야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교회 나와서 대충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러가는 죄이며 마치 하나님에게 더러운 오물이 섞인 음식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드리는 믿음과 재물을 마치 우상의 더러운 재물로 여기시고 매우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 죄인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마귀나 귀신에게 하는 우상 숭배, 사신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귀신을 숭배하는 우상과 다른 점은 죄에 대한 탄식과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재물이나 복채를 바치고 복을 빌면 되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귀신들에게 비는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명을 다할 때까지 배 두드리며 사는 기복이며 썩어질 세상의 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귀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죄를 대충 덮어주시고 복이나 주세요 하는 자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저주와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입니다. 언약은 완전히 각을 뜬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죄가 완전히 해체된 재물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온전히 재물처럼 온몸이 해체되셨습니다. 수없는 로마 군사의 채찍을 맞으시고 몸이 찍히셨으며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냥 대충 재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을 칵 뜨듯이 예수님은 그의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모든 몸과 살이 뼈까지 다 해체되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은 짐승이 각을 뜰 때 당하는 고통과 같을 것이며 그 고통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뜨신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 사이로 하나님은 능력의 불을 보내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각을 떠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철저히 쪼개지셨고 그 쪼개진 예수님 사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지나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실행하셨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언약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죽으심은 인간이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처절하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죄를 고백하고 신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의 영혼에게 부으셔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다시 살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순종하셨듯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을 통과하고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임하여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복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족속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지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 예수님의 언약을 형식적으로 행하며 썩어질 세상과 복과 쾌락과 안일함을 구하는 우상 숭배로 전락시킨다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무서운 진노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매우 불성실하게 행해지고 무시되고 멸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속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세속에 물타고 쾌락으로 혼합하여 우상의 제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패가 언약에 달려있었듯이 이 시대의 교회 성패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죄와 파멸로부터의 구속의 역사의 키가 하나님의 언약이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약에 달려있듯이 모든 시대에 진정한 교회는 언약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고 교회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중요한 키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죄를 가려내고 잘라내지 않는 교회, 거룩함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지 않고 죄를 철저히 가려내지 않고 형통만을 구하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우상 집단이며 사단의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토해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쪽엔 사이로 불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표식이나 높이 세워진 교회당의 십자가 첨탑이 죄를 사해주거나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악함을 내놓고 각을 떠서 못 박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